충성! 와! Beautiful. 힘들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오늘은 말이죠 제가 오랜만에 요리를 좀 해보려 해요. 크리스마스니까 좀 특집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좀 더 특별한 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 될걸요? 현재 시각은 오전 8시 50분입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고요? 죄송한데 잠을 안 잔 거예요? 고든 램지 형님의 로스트 치킨 오븐 통닭 구이 할 건데 재료가 좀 많아가지고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 돈이 없는데 안녕히 계세요. 그 날씨가 참 좋습니다. 장 다 보고 왔고요. 몇 가지 재료들이 좀 안 파는 게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타임 허브라든지 그런 거는 좀 비슷한 재료로 대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전 11시 50분인데 이게 오븐에 1시간 넣었다가 빼가지고 알루미늄 호일 제거하고 30분을 더 오븐에 조져야 돼요. 조리 시간만 뭐 재료 다듬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거의 뭐 2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요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할 요리는 고든 램지식 로스트 치킨 오븐 통닭 구이죠.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필요했는데 대부분의 중요 재료들이 마트에 판매를 하지 않아서 좀 여러가지 대체를 했습니다. 이거 뭐 스페인식 소세지? 비슷한 그냥 매콤한 소세지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뭐 양파, 마늘, 레몬 뭐 그리고 없는 재료 중 하나가 또 하얀색 콩인데 그거 없어서 그냥 뭐 강낭콩 통조림 구매했고요. 반건조 토마토가 없어서 토마토 통조림 샀고요. 파프리카 가루가 없어서 핫 멕시칸 시즈닝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뭐시요? 타임 허브 없어서 월계수 잎으로 대체했습니다. 집에 있었어요 이거는. 일단 닭고기는 잠시 내려놓고 이 요리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칼도 들어있는데 이히. 자 일단 요 소세지 이 로스트 치킨 안에 속재료를 만들어줄 거예요. 크고 아름다워. 소세지는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써주시고 남은 건 잘 보관합니다. 이 정도 해서 이거를 좀 잘게 오늘은 조금 진지하게 요리한다. 아하 왜냐면 오늘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맛있는 음식 훈훈한 모습 그런 거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지금 참고로 여러분 거의 잠 안 잔 지 18시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요즘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오늘 잠을 안 자고 밤낮을 다시 바꿔볼 예정이에요. 그래봤자 한 2-3일 뒤면 바로 돌아오겠지만 자 양파 준비할게요. 원래 같으면은 다른 도마에 써야 되지만 저는 편의상 그냥 하겠습니다. 아 원래는 이게 완전히 썰려있는 양파를 구매를 하려다가 없더라고요. 아! 와! 대충 썰겠습니다 그냥. 자 일단 이 정도 잘라두고 잠깐 옆으로 치우고 자 속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와 극혐이야 진짜. 오케이 자 속은 여기까지 만들고요. 자 이제 닭을 준비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편의상 같은 도마에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닭이 좀 커야 돼. 왜냐면은 요 안에 속을 채울 거기 때문에 닭이 좀 커야 되고요. 닭은 한번 미리 손질을 하시거나 손질이 돼 있는 닭을 구매를 하세요. 안에 이렇게 내장 다 비어져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세웠지? 램지 형은? 뭐 어떻게 세우던데? 근데 지금 살짝 큰일 난 게 뭐냐면은 여기다 레몬을 껴가지고 입구를 막아야 되는데 이 똥구멍이 너무 크네? 자 일단 이 굉장히 맛대가리 없게 생긴 이 속을 이 치킨 안에다가 다 채워줍니다. 뭐야 벌써 꽉 찼어? 이걸로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막히긴 막힌다. 네. 자 이제 여기다가 올리브오일 뿌려주시고요. 소금 뿌려주시고 후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파프리카 가루를 뿌려줘야 되는데 죄송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여쭤봐도 파프리카 가루는 판매하지 않아가지고 뭔가 좀 비스무리해 보이는 핫 멕시칸 시즈닝이라고 있어요. 핫 멕시칸 시즈닝. 이거는 뭐 멕시칸 음식 매운 거 할 때 쓰는 건데 한번 이걸로 도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뿌려주세요. 이거 좀 많이 뿌려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이 닭에 색깔이 나야 되거든. 이렇게 뿌린 다음에 잘 발라줘야 됩니다. 손으로 구석구석 잘 발라줘야 돼요. 마사지 해주듯이. 자 이제 지금부터 여기 안에 있는 소스 그레이비 소스 만들 건데 그거 준비하는 동안 오븐을 예열시켜 주겠습니다. 180도로 이 아래에 물 400ml 그리고 화이트 와인 400ml 그렇게 1:1 비율로 네, 넣어주세요. 화이트 와인 부어줍니다. 왜 세는 거지? 도대체? 타임을 아낌없이 넣으라 그러는데 타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월계수 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예 아무것도 안 넣는 것보단 낫잖아. 아니 잠깐만, 마늘을 어디서 넣더라? 아 마늘 처음에 넣어줬어야 되는데. 아 미친, 처음에 그 소세지 볶을 때 그때 넣어줬어야 됐어요. 아쉬운 대로 지금 넣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넣어주는 게 어디야. 자 이제 알루미늄 호일로 아주 그냥 빽빽하게 묶어주세요. 예. 그렇게 1시간 동안 오븐에서 하고 알루미늄 포일 제거하고 30분간 더해줍니다. 겉바속촉이지. 겉바속촉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오븐에서 180도 네, 예열은 끝났습니다. 정말 기대돼. 자 드디어 오븐에 치킨을 넣은 지 1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말이죠. 현재 시각 오후 1시 48분 시청 중인 시청자 3,900명 감사합니다. 충성! 와 크다. 와 돌았다 진짜. 진짜 도라에몽이다 진짜로. 시언님 후원 지나갔다고요? 아 시언님 119,000원. 내가 이거를 못 보고 넘기려고 했다고? 리액션으로 이 개뜨거운 거 이거 여기다가 손가락을 넣고 싶지만 그럼 나 많이 아파. 아, 노래 하나 불러드릴 수 감미롭게. 참 오랜 세상 왜 나면 네. 자 이 상태로 오븐에다 180도로 다시 한 30분 동안 구워야 돼요. 예,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디오도 체크! 알파 체크! 와! 에비 마크. 자 요리 다 됐으니까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유튜버한테 이런 비주얼이 나온다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순간인데 이거 그 웨이팅인가?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레몬을 쥐어 짜야 돼요 그냥. 근데 손이 너무 뜨겁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오 미친 뭐야 무슨 막 퓨죽하면서 레몬에서 즙이 그냥 나와 뿌리네 그냥. 레몬 즙을 좀 내줄게요. 뭔가 더러워. 오 소리가 오 미안해 레몬아. 이제 이 짜준 레몬 즙을 여기가 좀 중요해. 자 일단 이거 그 웨이팅인가? 그거 하는 거 잠깐 내려두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 순간인데 자 이 그릇에다가 이 국물을 이렇게 좀 해줄 거예요. 호일에 안 감싸고 웨이팅 하냐고요? 램지 형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그거라 그랬어. 그레이비 소스. 자 이렇게 걸러줍니다. 자 램지 형의 그 요리 철칙이 있어요. 버릴 게 없다 요리에는. 이거 그레이비 소스라고 하더라고 램지 형이. 자 이거를 뒤집어 줄게요. 허우 뜨거. 이거 속에 있는 거 퍼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퍼내지? 이거 램지 형이 어떻게 퍼냈더라? 어우 소리. 자 이 속 퍼냈으면은 닭고기 잘라줄게요 이제. 아 이거 망한 거 같은데? 와 지옥이다 지옥. 여러분 지옥이야 이거는. 이건 지옥에서 온 로스트 치킨입니다. 자 이제 그거 해줄게요. 플레이팅. 요거 그레이비 소스인데 이거 어떻게 국처럼 먹는 건가? 아니 여기다 좀 부으라는 건가? 그랬던 것 같아. 네, 이거 좀 부어줄게 이렇게. 찍어 먹는 건가? 자 여러분 요리는 다 됐고요.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바로 고든 램지 스타일이다. 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에 있는 속, 이 속을 먹어볼게요. 이게 무슨 빨간 소세지랑 강낭콩이랑 양파랑 해가지고 좀 볶은 거거든? 우와! 와 대박! 와 저 솔직히 저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 물론 고든 램지 형만큼은 아닌데 발톱 때 정도는 하는 것 같아. 맛있네! 맛있네! 레버리. 이거는 약간 개인적으로 서양식 백숙이다.
빵. 이거 화이트 와인이야, 화이트 와인. 빵. 이거 그레이비 소스 이거 맛있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뭔 맛이 안 나요. 맛이 나. 너무 셔. 너무 레몬이야. 제가 좀 섣불긴 했지만 이거는 크리스마스 요리로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예, 진짜로 대박이야 진짜. 이게 바로 바이킹식 먹방이지. 예, 포도주 완샷하면서. 예, 개좋아. 고든 MG형이 이 장면 보면서 뭐라고 하실까? 한 번만 보여드리고 싶다. 뒤지게 처맞을 각오하고. 그래도 램지형도 사람인데 이뻐해주지 않을까? 아유 X새끼 귀엽다. 아, 근데 이게 너무 여러분 지금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그냥 뼈가 쏙쏙 빠져요. 봐봐요. 쏙쏙쏙. 아유 너무 오늘 너무 좋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아. 아우 크리스마스 이브 느낌 지대로 난다 진짜 지대로 나. 이게 크리스마스지 이게. 개졸려. 이 몸통은 어떻게 먹나 여러분? 뻑뻑해. 아우 이거 근데 닭 잡내가 왜 이렇게 하나도 안 사라졌냐? 이질 지금 토할 것 같아 여러분. 아까 다리 부분은 진짜 맛있었거든? 이 윗부분은 정말 맛있었어. 근데 이 아랫부분 있지? 뭔가 오븐의 열기가 닿지 않은 대부분? 이 부분이 지금 존나 뻑뻑하고 그 닭 잡내가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대로 나네. 아 굿찌갱 코리안이 34,000원 고맙습니다. 빵. 헤이 또 안 해줄 거냐고? 나 글씨 몰라 이 개새끼야. 아우 닭 잡네 진짜 그냥 아주 그냥 지금 이거 맛 설명드리자면은 백숙 맛이에요. 그것도 요리 존나 못하는 사람이 한 백숙 맛. 굿찌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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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찌갱. 나 이거 고든 램지 형님한테 이거 택배로 보낼래. 이거 맛평까지 해달라고. 자 이거 그레이비 소스에 찍어서 냠. 오 수돗물에 닭가슴살 찍어먹는 맛이에요. 예. 이번 졸업식 때 시청자 중 한 명 골라서 졸업식 때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강제로. 야 너희들 우리 은지 친구야 너네가 그 들고 마 내가 누구 담임하고 밥도 먹고 다 했어. 주작 한번 합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존나 맛없어요. 예.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요리 중에 최악입니다. 고든 램지 형이 눈 감고 발가락으로 조리해도 이것보단 맛있을 겸. 아이고 지금 오후 2시 52분인데 벌써부터 좀 알딸딸한 게 뭐 기분이 참 좋거든요. 자 암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다들 행복하네요. 크리스마스 여러분이랑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오늘도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한번 좀 나대봤습니다 여러분. 비교수 유튜브 영상으로 볼 때는 좀 쉬울 줄 알았어 조리법이. 역시 삼겹살이라서 굉장히 맛있었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곧 있으면 새해 2018년 끝나고 2019년이 밝아오는데 2018년 한 해도 수고하셨고 2019년에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